세계에 2억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에 220만 명의 이주민들이 와 계시고요.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요. 하지만 이 모든 부분들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저들의 영혼 구령을 위하여서 애쓰고 다가가는 것이 디아스포라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소중한 일에 가치를 부여하고 많은 단체들이 연합하여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또는 국외에 이와 같은 다양한 디아스포라 선교를 위하여 일하시게 되어질 일꾼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부분이 매우 적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하여서 우리 ICDM, 국제 디아스포라 선교센터가 설립이 되어졌고요. ICDM은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귀한 일꾼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디아스포라 선교에 더 효과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 또 선교의 시너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또 그것이 필요하다면 여러 신학교와 또 기독교 관련 대학교 내에 이 디아스포라 선교학에 관련된 주제를 적용하고 학과를 신설하고 그 일을 통하여서 많은 인적 자원들이 배출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위하여서는 또 부차적으로 여러 세미나나 포럼이나 또 심포지움과 같은 정기적인 교육 그리고 선교 정보를 위한 모임이 필요하겠지요. 이와 같은 것들을 주도하고 주관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들을 저널로 또 인터넷상에 이북으로 함께 그 정보를 만들어서 나누고 공유하고 그래서 디아스포라에 관련된 국내에 찾아온 이주민들에게 관련된 선교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아내고 나누고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ICDM, International Center for Diaspora Mission, 즉 국제 디아스포라 선교센터의 설립의 취지이고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역을 위하여서 매진해 갈 때 여러 동역자들과 전문가들의 연합이 필요합니다. 국제자문위원들, 또 전문위원들, 그리고 학자그룹, 또 실행가그룹, 그리고 행정관리에 함께 하실 분들, 이 모든 일들의 연합을 위하여서 바로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ICDM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